안녕하세요. 발레테라피스트입니다. 오늘은 12분 동안 칼로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태우는 전신 타바타 운동을 준비했어요. 총 9동작, 3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하며 2세트 반복할게요. 그럼 음악과 함께 바로 시작해볼까요? 스케이트 타듯이 좌우로 이동해볼게요. 손이 바닥에 닿을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엉덩이 옆쪽 자극 느끼면서 따라할게요.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배에 힘주고 따라해주세요. 왼쪽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.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다리는 슬림해지고 엉덩이는 예뻐지는 동작이에요.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따라할게요. 스쿼트하고 오른쪽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.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다리가 슬림해지면서 엉덩이가 예뻐지는 동작이에요.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따라할게요. 발끝 옆으로 터치하며 팔 위로 모아볼게요. 팔을 모을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전신 지방을 세우는 동작이에요. 승모근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어깨를 내리고 따라해주세요. 해볼게요. 내려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따라할게요. 허벅지가 슬림해지면서 엉덩이가 예뻐지는 동작이에요.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면서 따라해주세요. 머리 위로 든 상태에서 왼쪽 다리 뒤로 바운스 두 번 무릎 접어서 앞으로 쳐볼게요. 배와 다리의 지방을 세우는 동작이에요. 코어를 잡고 힘있게 따라해보세요.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. 머리 위로 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뒤로 바운스 두 번, 무릎 접어 앞으로 쳐볼게요. 배와 다리의 지방을 태우는 동작이에요. 중심을 잡고 따라해주세요.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.
하며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. 스쿼트 내려갈 때 콕 내셔주세요. 허벅지가 매끈해지고 엉덩이가 예뻐지는 동작이에요.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따라할게요. 무릎을 두 번씩 터치해 볼게요. 터치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. 배가 쏙 들어가는 동작이에요. 배 힘으로 손과 무릎을 터치해 보세요. 스케이트 타듯이 좌우로 이동해 볼게요. 손이 바닥에 닿을 때 호흡 내셔주세요. 엉덩이 옆쪽 자극 느끼면서 따라할게요.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배에 힘주고 따라해주세요. 스쿼트하고 왼쪽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.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셔주세요. 다리는 슬림해주고 엉덩이는 예뻐지는 동작이에요.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따라할게요. 스쿼트하고 오른쪽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.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셔주세요. 다리가 슬림해지면서 엉덩이가 예뻐지는 동작이에요. 스쿼트 할 때 무릎을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따라할게요. 발끝 옆으로 터치하며 팔 위로 모아볼게요. 팔을 모을 때 호흡 내셔주세요. 전신 지방을 세우는 동작이에요. 승모근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어깨를 내리고 따라해주세요. 손머리 뒤에 두고 스쿼트 해볼게요. 내려갈 때 호흡 내셔주세요.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따라할게요. 허벅지가 슬림해지면서 엉덩이가 예뻐지는 동작이에요. 엉덩이와 허벅지 한쪽 자극 느끼면서 따라해주세요. 머리 위로 든 상태에서 왼쪽 다리 뒤로 바운스 두 번 무릎 접어서 앞으로 차볼게요. 배와 다리의 지방을 태우는 동작이에요. 코어를 잡고 힘있게 따라해보세요.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.
손 머리 위로 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뒤로 바운스 두 번, 무릎 접어 앞으로 차볼게요. 배와 다리의 지방을 태우는 동작이에요. 중심을 잡고 따라해주세요.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. 스쿼트하며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.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허벅지가 매끈해지고 엉덩이가 예뻐지는 동작이에요. 스쿼트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따라할게요. 무릎을 두 번씩 터치해 볼게요.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배가 쏙 들어가는 동작이에요. 배 힘으로 손과 무릎을 터치해 보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. 안녕.